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루루호 쪽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아이스 메이커를 이용해서 좀 폭포를 올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뇌수상까지 간 다음에 끝내려고 했는데 정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상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필이면 정상에서 떨어지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아이스메이커랑 물 사이 공간으로 해서 밑으로 그냥 내려간 거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대충 얼추 진행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몬스터들 무기 빼앗기 퀘스트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진행할 건데 제일 목적 중에 하나가 도감 채우기거든요. 약한 몬스터들은 후반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감을 채우려면 뭐 뽑기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요 각도도 만들어지긴 하네요. 여기면 올라가겠다. 자, 루루 상단부로 올라왔고요. 여기 올라가면 뇌수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기 화살이 있죠. 전기 화살 20개였던 것 같아요. 3개, 지난번에 한 3개 썼나? 5개짜리 들은 보물상자 발견해서 3개를 썼기 때문에. 여기 전기 화살은 한번 수거하면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사신수 이벤트로 있는 성격인 거라. 자, 이쪽에선 조심해야 될게 여기 라인엘이 있습니다. 노란갈퀸가? 들키면은 전기 속성에 공격을 미친 듯이 날리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죠. 지금 어차피 라인의 잡으러 온게 아니라서 방패도 그냥 빼버릴게요. 그냥 라인엘이네요. 속성 있는 라인엘이 아니었네. 근데 전기 화살 쏜다고?
여기 또 처음 오게 되면은 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만 들고 가면 되는 퀘스트라 일단 라인에 못 잡아요. 여기 온다고. 카카리코 마을에 있는 은밀 세트가 도움이 좀잘 많이 됩니다. 몇 개나 얻었지? 두 개였으니까 9개쯤 얻었네요.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아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뭐 들킬 것 들키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낫죠. 여기도 있으니까 뭐 참고로 여기서 또 뛰어내리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 눈물 나겠죠. 이쪽에 두 개쯤 있고 너무 가까운가? 저기 돌 정도 갔으면 뭐 괜찮겠죠? 자, 20개. 그럼 18개 지금 얻은 거거든요? 두 개를 더 찾아볼까요? 하나는 조라마을에서 얻을 수는 있어요. 저는 보물상자에서 이미 두 개를 얻고 시작해서 하나 있고 두 개. 저거 두 개까지 해야 두 개인가? 물음표 뜨는 건 22개 다 얻었네요. 라인엘이 발견하면 물음표가 떴을 테니까 자, 목표를 한참 웃도는 개수를 채웠고요. 뇌수사는 여기서 끝났고 여기 내려가면 여기 올라오기 쉬우려나? 어차피 이렇게 돌아갈 순 있네요. 내려가 볼까나? 걱정되는 게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한번 내려갔다가
실패하면은 이도저도 아니라서. 찌릿찌릿 잠자리였을 것 같은 느낌. 올라오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여기는 코르그인 것 같아서 찍어놨고요. 여기 왜 찍어놨지? 일단 토토로 쪽이 갈 곳이 많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찍고 이동해 보죠. 라인을 어디 갔어? 여기도 화살인가? 뭔가 계속 반짝거리네. 라인에 너무 가까워요, 지금. 물음표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근처에 뭔가 아까 반짝거렸는데. 화살. 무서우니까 달려서 벗어나죠. 잠깐만,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자, 루루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쪽이네요. 근데 아까 반대쪽보다 이쪽이 더 올라오기 힘들게 생기긴 했어요. 뭐 일단 가죠. 리젤 보스인데. 어디 갔어? 그냥 리젤 보스네요. 한데 아이고, 체력이 스태미너가 딸리네요. 안 돼, 안 돼. 야, 야. 거기서 한 번만 더. 됐다. 오, 전기. 없는 녀석이긴 한데. 죽고. 사진 찍다가 죽을 뻔. 됐다. 안 됐네요. 다시. 일렉트로 쭈쭈. 오, 진짜 죽을 뻔이네요.
지금 두 칸하고 4분의 1이 달았었기 때문에 카트가 꽉 차있지 않아서 맞으면 사망입니다. 자, 위에서 눈에 보이는데 일단 가려는 방향이 이쪽이었으니까 그냥 날아가면 되겠네요. 아래 추초도 있고 추초래 코로그가 있네요. 열매 밖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쪽은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의미 없어졌습니다. 너무 잘 넘어가지고 은밀우렁이 활력계구 지나가죠. 요정이 네 마리니까 있긴 한데 오랜만에 풀이 있으니 풀을 베고 있는데 블랙인 것 같아요. 블루? 그냥 모리블린한테 모리블린 배트도 뺏어야 돼서 썰렁이네. 찌릿찌릿 잠자리는 없나? 모르겠죠? 자, 이제 요 위치고요. 여기 조라돼지 쪽이 몬스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리절보스인가? 이쪽에 리절포스 두 마리 뭐 이렇게 넘어오면 못 받겠죠. 현재 조라돼지 근처고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갈 거라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사당 알림은 없었습니다. 저쪽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미끄러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쪽도 블루겠죠?
현재 위치는 유치미고, 일단 저 앞에 볼록 튀어나온 데를 목표로 점프. 주변에 몬스터들이 많이 어슬렁거리긴 하네요. 옆에는 조라마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당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사당이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지? 진짜 특별한 게 없네요. 사슴이 좀 보이는 정도? 미끄러질 테고.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사당이 없어요. 세라의 폭포 쪽으로 내려가면 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아쉽지? 여기 거예요? 사당이. 지금 보니까 폭포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는 그냥 연못이라 없고. 이쪽에서 지금 창도 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라 헬멧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 토토호. 조라 돼지 쪽 올라갈 수 있나? 나 몬스터들을 좀 상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갑옷이 없으면 무쓸모인 헬멧을 얻으러 한번 가볼까요? 엑스트로볼. 안될것 같네요. 몬스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보죠. 여긴 올라갈 수 있겠다.
쪽인데 올라갈 수 있나? 리저 보스 있어요? 돌아서 왔고요. 링크가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탔나? 일렉트로 키스가 나올 시간이 됐나 보네요. 아, 왜 빨개 보이나 했더니 노을이구나. 이쪽 방향이니까 굳이 안 돌아가도 광성이다. 포기하자. 여기서 폭탄 터뜨리면 사방으로 날아갈 거라 죽기 힘들 것 같아요. 요 위쪽이네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개구리네. 아슬아슬. 이것도 뭐 조라 갑옷이 없으면 헬멧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메인 기능은 헬멧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있고 뇌수산을 한번 다시 도전? 뇌수산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서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아, 여기 몬스터 부락치구나.
빼놔서 없었고요. 메뚜기였겠죠? 자, 뇌수산을 다시 오르는 건 저기 반대쪽. 가기 위함인데, 세상에 그래도 사당이 하나 없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무섭게 라인엘이 안 보이네요. 이 자식. 아, 저기 있다. 자, 지도가 또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야죠. 핀 삭제하고. 대충이쯤 찍어놓고 그냥 라인에면은 비벼볼만 하긴 한데 전기라서 쫄립니다. 옆에 내려왔고요. 여기를 여기겠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 미끄러졌네. 코로그 열매가 없었고요. 이쪽 방향. 그냥 날아서 가죠. 딱히 뭐 얻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센서가 울리는 것도 아니고 버섯밖에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신수가 있는 거라 무시할게요. 여기도 화살이 있네? 아닌가? 아, 맥스 수호 고요한 공주 맥스 수호.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긴 한가 싶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돌았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오버되긴 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돌면은 이제 화산지대로 가면 되나?
액수 순무가 꽤 많네요. 산삿은 필요 없습니다. 하긴 타면은 좀더 빨리 갈 수 있나?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거라. 말도 아닌데 말을 안 듣겠죠. 자, 목표로 했던 요 윗라인은 지금 다 돌았어요. 요런 데는 지금 안 가긴 했는데, 뭐 여기도 안 가고, 그래도 여기 지나가는 길에 사당이 있었으면 올렸을 텐데, 올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한번 들리고,